황금알롱법 대표 박현입니다. 여기는 제주 서귀포 지역에 대정 쪽에 노지 그 호박 그 이게 터널 재배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. 이게 이렇게 가득 차 있다면 이거는 생장점에 요 생장점에 고온장애로 인해서 13마리가 들어있다고 제가 옛날에 그 수박농사에서 경험을 하고 알고 있는데, 그럼 이 안에서 쌍겨가지고 끄집어내놔도 안 연다는 거죠. 끄집어내놔도.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환기를 위에도 시키고 아래도 시켜가지고 빠른 시간에 환기를 해줘야 호박이 노지 호박이 조기 착가가 된다. 터널 재배해도.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는 수분이 29%, 그리고 이시가 0.49, 온도가 27도 1분, 바닥이 지온입니다. 이게 이렇게 그 우리가 측정을 해보면 수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. 자, 바닥에는 수분 37%에 이시가 0.67, 온도 26도. 그러게 터널 속에서는 고온장애로서 이미 생장점에 눈이 세포가 상한 상태로 나온다는 거죠. 그러기 때문에 환기를 일찍, 이건보다 더 일찍 시켜가지고 꽃눈이 살아 있어야 된다. 암꽃눈이. 그래서 제주 지역에 재배되는 노지 터널 재배 이 호박들은 이렇게 고온장애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어릴 때 조금 빨리 벗겨가지고 잎에다가 흙덩이를 눌리든지 그물을 깔아서 안 날리게 해서 재배되어야 되는데, 지금처럼 이렇게 오늘 5월 7일인데 이렇게 둘러쓰고 있다면 이거는 고온장애에서 호박이 안 연다. 그래 봐야 됩니다. 그리고 토양 자체에도 비분도 너무 적다. 비분도 지금 안에 1점 몇 이상 넘어가야 되는데 없고, 노지 지금 흙골에 비료량 한번 또다시 측정해 보겠습니다. 흙골의 이시는 수분 36분 2%에 이시가 1.01 정도, 온도 24도 정도 잡힙니다. 그리고 흙골에도 비료가 작습니다. 흙골에 다음에 벗길 때 비료량을 더 늘려야 되는데, 비료도 중요하지만은, 지금 터널 속에서 고온장애를 받아가지고, 호박이 열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. 세포가, 덩쿨은 나가더라도 호박 눈 속에 있는 그 생장점 속에 들어있는 매체에 있는 암꽃이 세포가 다 죽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노지 터널 호박 재배에서는 여기 그 제주 지역 아닌 타 지역의 육지에서도 빨리 그 터널을 환기량을 늘려주고 빨리 벗겨서 생장점에 눈들이 세포가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벗겨서 노지를 그 온도를 유지해줘야 된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주 서귀포 지역에서 황금알롱법 대표 박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